얼마나 지금 중요한 때냐. 꼭잘 들어놔야 돼요. 우리나라가 해외 달러 보유가 얼마입니까? 2021년 달러 보유가 얼마죠? 4,600억 불이야. 4,600억 불. 4,600억 불. 그런데 우리나라가 단기 부채, 해외에 갚아야 될 단기 부채가 1,440억 불이에요. 자, 이걸 우리 경제가 얼마나 성장했는가 보는 거야. 우리나라 달러 보유가 4,600억 불이에요. 그런데 IMF 1997년에 2021년입니다. IMF 때 우리나라 달러 보유가 200억 불이었어요. 200억 불. 근데 우리나라가 갚아야 될 돈이 1년 안에 갚아야 될 단기 부채가 아니고 외채입니다. 단기 부채지. 외국에 갚아야 될 돈이에요. 외국에 갚아야 될 돈. 돌아오는 외국 채권이 얼마요? 600억 불이야. 그래서 우리가 IMF를 택했죠? 얼마가 모자랐냐? 400억 불이 모자란 거야. 400억 불. 이 400억 불 때문에 1997년 엄청난 기업들이 문 닫았어. 돈을 IMF에서 가져오죠. 이때 양적 완화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고 우리가 양적 완화를 했으면 이런 수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양적 완화를 안 하고 400% 그냥 빌려옵시다. 돈 찍지 말고 아주 이래가지고 우리 경제가 망가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 마이너스, 지금은 얼마가 남냐요? 3,200억 불이 남아. 이거 빚 갚고도 3,200억 불 여유가 있어 없어? 여유가 있죠. 여유가 있죠? 근데 한국 대외 총자산. 우리가 해외에 가지고 있는 총자산은 한국 대외부채가 1조 6천억 불이야. 내가 써다보니까. 총부채가 1조 1000억 불. 그러면은 얼마가 남습니까? 5000억 불이 남아. 여기서 5000억 불이 남죠? 여기서 얼마 남아요? 3200억 불이 남죠? 그럼 얼마예요? 8200억 불. 8200억 불이 우리는 여유가 있어. IMF 때는 400억 불이 없어가지고 나라가 망했어. 400억 불이 없어가지고 나라가 망한다, 어쩐다 난리 났죠? 지금은 그거 10배를 가지고 있어. 맞죠? 우리나라 대외 총 자산이 1조 6천억 불이요. 우리가 해외 가지고 있는 돈들이야. 근데 우리의 해외 총 부채는 1조 1천억 불이니까 5천억 불이 여유가 있어. 5천억 불이 여유가 있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정도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때는 양적 완화하기가 좀 겁이 났다고 하자고. 지금 우리가 양적 완화를 해야 될 때가 왔다는 거야. 우리가 양적 완화를 해서 국가가 국부가 이만큼 있으니까 양적 완화를 해서 가계 부채 1800조가 가계 부채죠. 부채니까 1차적으로 2000조를 찍어내. 양적 완화 한단 말이에요. 알겠죠?
2000조를 찍어내면은 2000조 양적 완화를 하면은 1800조에 대해서 가계부채 1800조에 대해서 1년 이자가 얼마죠? 100조야. 100조. 그런데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비율이 GDP 대비 얼마라고요? 97.9%. 우리나라로 써야 되겠네. 한국이라고 써야 되겠어. 한국, 일본. 우리는 가계부채가 97.9%예요. 일본은 가계부채가 57%. 대충 57%예요. 근데 이거는 가계부채고 이거는 국가부채야.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45% 정도 돼. 40%에서 45%. 그러면은 일본은 238%예요. 자, 그러면은 요 국민들이 97.9%라는 건 우리나라 지금 총 GDP가 1600조예요. 1800조. 우리나라 총 GDP가 1800조란 말이에요. 에? 1800조인데 지금 현재 이 45%에 돼 있는 부채 비율을 조금 늘리자고. 조금. 그래서 양적 완화 2000조를 하게 되면 이게 90%가 돼. 알겠죠? 이 90%가 돼도 미국, 일본보다는 돈이 없죠? 작죠? 그런데 이 우리가 2000조를 양적 완화 해봐야 2000조를 양적 완화해서 가계부채 1800조를 갚아주면은 이자가 한 달에 1년에 100조가 줄어들잖아. 맞죠? 그래 봐야 GDP 대비, GDP와 우리나라 가계부채 1800조가 우리나라 GDP하고 1800조하고 똑같아, 안 같아요? GDP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GDP만큼 되는 가계부채를 국가가 돈을 찍어서 2000조를 찍어서 갚아버리면 국가는 이자 부담이 없고 민간인들도 이자를 안 내게 되는 거예요. 국가가 찍는 이 외채는, 국가 외채는 이자가 있나 없나? 이 부분은 이자가 없어. 무이자야.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이 돈은 이자가 있죠? 이거는 이자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국민들이 1년에 100조를 은행에다 갖다 주니까 시장에 물건이 팔려? 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야. 경제가 죽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가 이자 안 내는 국가가 미국, 일본처럼 국가 부채비를 높여야지. 2000조 찍어서 국민들한테 무상으로 한번 봐주는 거야. 18살부터 1억씩. 그러면 18세부터 1억씩을 주니까 18세 이상 되는 가족 5명만 있는 집은 5억이 들어오잖아. 그러면 그 돈을 줄 때 은행 부채가 있으면 그것부터 먼저 상환하고 줘. 아들 돈이든 딸 돈이든 부채를 상환하고 주니까 국가 부채가 다 없어져. 1800조가. 그러면 인플레가 생기나? 안 생겨. 은행으로 돈이 싹 들어가고 국민들은 빚이 안 나가. 이자가 안 나가는 데다가 매월 150만 원씩이 18세 5 식구는 한 달에 750만 원이 들어와. 그래 안 그래? 매월 750만 원이 들어오고 빚 다 갚아주고 그 사람 찍고 싶으면 찍고 말고 싶으면 말아요.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최고의 두뇌를 가진 자가 한반도에 대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이런 방정식을 어느 정치인이 풀어준 적이 있어? 어느 정치인이 강의해서 이런 이야기 해주는 게 일이 있어? 이거 못 알아들으면 바보 천치야. 우리나라 GDP 1800조에 육박한 가계 부채야. 이거
그대로 놔두면 우리 경제는 계속 은행에 돈 같은 주다가 볼일 다 봐. 맨날 경매 들어와, 카드 때문에 독촉장 들어와. 이건 사람이 살 수가 없어. 집에 가면 딱지 날라와. 뭐 그냥 뭐 여기저기서 신용불량에다가 이 자식 넌 죽으라, 니는 뭐하는 놈이냐 막 맨날 이러니 애들 보는 앞에 창피해서 못 살겠어. 이 애들 얼굴 쳐다보니까 아이고 얘들까지 내 빚을 끌어안네. 내가 가서 죽어버리면 내 빚이 이놈들한테 가네. 야 이거 내가 죽을 수도 없고 내가 이 돈을 안 갚으면 이것이 내 자식놈들 이 아무것도 모르는 놈들한테 앵겨가 얘들이 죽을까지 또 고생할 거 아니야. 아 이거 안 돼. 허경영 나타나서 탕감해. 어? 국가가 분배 정책 잘못해서 빚진 거지 우리 국민은 잘못해서 빚진 게 아니야. 맞아 맞아요. 이럴 때는 국가가 탕감 조치해야 돼. 국가 돈은 채권을 찍어도 이자가 안 나가. 개인들은 무시무시한 이자를 내. 그럼 국민을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어느 정치 하나 국민 살리자고 내같이 핏발 쓰면서 소리 지르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 어? 정신들 좀 차려요. 난 대통령 내 돈 내놓고 해. 판공비 내 돈 내놔. 시장도 내 돈 내놔. 월급 안 받아. 나 돈 그런 것 때문에 아니잖아. 난 대통령 내 돈 내놓고 해. 판공비 내 돈 내놔. 시장도 내 돈 내놔. 월급 안 받아. 나 돈 그런 것 때문에 대통령 되는 거 아니잖아. 얼마든지 나는 돈 걱정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왜 우리 국민을 이렇게 고생을 시키노? 아니 우리 GDP 1800조에 육박한 100%의 가계부채를 가지고 있어. 정확하게 97.9%야. 이런 빚이 지금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그 이자가 1년에 100조가 나가는 데다가 아파트 관리비 내놔라. 이자 내놔라. 또 사채 이자 내놔라. 애들 학비 내놔라. 등록금 내놔라. 그냥 아버지 어머니가 죽는 게 100%는 안 돼. 그냥 죽으면 애들한테 빚더미가 가니까 그거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살아있는 거지. 살고 싶어 사는 게 아니야. 이런 사회를 만든 장 본인이 누구야? 정치인들이에요. 바꿔야 되죠? 시간이 많이 됐나 봐.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가네. 알겠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꼭 우리는 달러 보유도 좋고 단기 부채도 얼마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IMF 때가 언제야? 이게 IMF 때죠? 이게 IMF 때야. 달러 보유 200억 불. 세상에 단기 부채가 600억 불이 돌아와. 이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놀래 자빠져서 야 이거 400억 불을 어디서 가져오냐. 양적 완화합시다. 양적 완화하자는 사람들과 IMF로 가자는 사람. IMF로 가자는 사람들이 우세해서 그렇게 된 거죠. 나는 지금은 우리가 양적 완화해야 돼. 우리 내 정책을 변해주려고 비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변해주려고. 변해줄라 알죠? 변해줄라. 변해줄라는 대외 부채가 1600조야. 외환 보유고가 1600억 불이야. 외환 보유고가 200억 불이야. 이거 나라 되겠어요? 나라 되겠습니까? 대외 부채가 1600억 불인데 외환 보유고는 200억 불이야. 변해줄라가. 이 나라는 제조업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발달되어 있죠? 이 나라는 제조업이 없어. 석유만 가지고 먹고 살아서. 그죠? 그런데 석유가 2014년에
배럴당 1배럴당 102달러였어. 102달러. 그런데 2016년에 미국이 셸가스가 나왔어. 미국에서 땅속에서 셸가스가 나왔단 말이야. 아주 좋은 가스가 막 쏟아져 나왔어. 그걸 개발했어. 그러니까 배럴당 석유가 24달러야. 폭락했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베네수엘라는 망해요. 자, 보세요. 2014년에 배를, 2014년에는 102달러까지 하던 석유가가 갑자기 4분의 1로 줄어버린 거예요. 제조비가 안 돼. 석유 제조비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베네수엘라가 망해야 된 거예요. 거기는 제조업도 없고 우리는 맨 주먹으로 자원이 없고 석유도 없고 광물 자원도 없고 원목 자원도 없고 우리는 식량 자원도 없는 국가야. 전부 수입해서 가공해가지고 팔어. 근데 베네수엘라 그런 거 있나? 없어. 자기들 원유가 많이 나오니까 그거 팔아가지고 국민 전체가 그냥 놀아먹고 살았어. 그런 나라는 놀아주는 것이 놀아주는 것만 바라보고 살았지. 우리나라하고 같나요? 이런 나라는 양적화나 돈 찍으면 돈 가치가 떨어져요. 우리는 돈 찍어도 끄떡 없는 나라야. 맞아 맞아. 이걸 비교 베네수엘라와 한국을 자꾸 애들이 비교하는데 잘못된 생각이야. 베네수엘라는 지금 2014년에 배럴당 102달러 하던 이 석유값 때문에 석유가 펑펑 쏟아져 나오니까 그거 먹고 전 국민이 놀고 있었어. 그런데 우리나라는 맨 주먹에 석유 자원 아무 자원 없어. 식량도 수입해 와야 돼. 그런 나라에서 기술력 하나만으로 노동력과 기술력으로 세계 10위 경제 대국까지 올라갔어. 이런 독일이 150년 걸린 거를 15년 만에 세계 10위 경제 대국 한강의 기적을 이룬 민족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 여성과 한국 남자 세계 넘버원이에요. 그래 안 그래? 이런 사람들이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거야. 이 땅에 와서 여러분들을 다시 여러분을 이용해서 세계를 통일하려고 내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와 나를 비교하면 되나 안 되나? 코리아를 비교하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죠? 이런 베네수엘라와 이 코리아, 이 코리아하고 비교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야. 내가 이런 걸 미리 보고 있어요. 우리는 공장이 많아, 제조업이 많아, 양적 완화 얼마든지 해도 우리는 걱정이 없어요. 인플레 안 생겨. 2000조를 양적 완화하면 그게 은행에 1800조가 은행으로 들어가 버려. 그 인플레 있나? 없어. 부채가 없어져. 국민들이 150만 원 배당금, 2인 가족 300만 원, 가족 5인 가족 750만 원 들어오면 그냥 매달 그게 들어와. 쌓여 쌓여 돈이 쌓여요. 일해가면 또 월급이 또 들어와. 직장이 잘려도 걱정이 없어. 일주일에 4일 근무하고 3일 쉬어. 시간제 근무야. 행복해. 여유가 생겨. 남 앞에 가서 미소를 짓게 돼. 남하고 인사를 하게 돼. 부자 자동.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허경님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허경님 불러봐. 넌 시험하게 right now. 자, 허경영 눈에서 우주 에너지 받으세요. Right now.